5년 전에 폐교가 된 황간중학교입니다. 지금 폐교된 학교 자리에는 영동군에서 새로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센터를 만들고 있네요. 운동장은 인조 잔디구장이라 지역 주민들이 체육 시설로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간에도 쓸수 있게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곳은 2019년 2월 28일에 상촌중학교, 용문중학교와 함께 새노을중학교로 통합되면서 폐교가 되었습니다. 황간중학교는 1946년 7월 30일에 황간공립농업초급중학교로 설립인가되었으며 1950년 6월 5일에 4년제 중학교로 개편이 됐네요. 1951년 9월 1일에 황간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으며 교훈은 큰 꿈, 큰 사람이며 교목은 바로 이 느티나무네요. 교화는 목련입니다. 황간중학교는 72년 동안 많은 학생을 배출했으며 지역교육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지역 주민이 대부분 이 학교 졸업생으로 뜻깊은 학교인데 이 자리에 황강명 농촌중심지 사업을 통해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이나 시골 산골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들이 폐교되는 학교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체육관인가 보네요. 체육관이고 저 옆에는 뭐 진지 얼마 안 되는 건물 같은데 저것도 체육관인가요? 무슨 학생들 시설 같은데. 학교 규모에 비해서는 체육시설이 잘돼 있습니다. 운동장이 요 안쪽에 미니 축구대도 또 있네요. 아, 이 전나무 같은데 이 나무도 굉장히 오래됐네요. 저 안쪽이 모래가 있습니다. 모래가 있는 거로 봐가지고 아, 여기 학교에 씨름부 같은 게 있었나 보네요. 이 모래로 봐가지고 이거는 씨름부 연습장이네요. 이 건물은 씨름 선수들이 실내에서 연습하던 씨름 연습장입니다. 저쪽에 학교가 보입니다. 아마 학교를 저게 전부 같진 않고 이쪽에 있었던 건물은 철거를 했나요? 아, 이쪽에다 지금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만드느라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땅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나 보네요. 저 뒤편으로 학교 건물이 보입니다. 이런 건물을 지을 예정이네요.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짓는데 건물 총 4개 동을 짓나 봅니다. 이런 데다 지역 주민들, 뭐 외부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한 그 상설 깔끔한 재래시장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지금 기초공사 막 하고 있네요. 요 틈으로 보이니까 기초공사를 하고 있네요. 아, 여기가 지금 건설 현장입니다. 아, 이게 도서관이었군요. 요 2층이 도서관 2층 이렇게 써 있네요. 책 읽는 사람이 아름답다. 그쵸? 책 읽는 사람이 아름답죠.
아, 도서관 2층 전체가 도서관이었죠? 도서관은 제법 컸네요. 안에는 뭐 별다른 건 없고 지금 다 뜯어내고 이렇게 휘잉한 모습입니다. 이게 내년 12월에 센터가 커뮤니티 복합센터가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아쉽죠. 자기 모교가 사라지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그분들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모교가 사라진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복합센터가 잘 완공이 돼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좀 필요한 그런 센터가 됐으면 합니다. 이쪽은 추풍령 자락에 깊은 산골 지역입니다. 폐교된 한간중학교 앞으로 상가들도 많이 폐업을 했네요. 빈 상가들이 많이 보입니다. 방치된 상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억 속으로 사라진 폐교된 황간중학교에서 빈집 기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